그러면은 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궁금한 것들을 제가 좀 여쭤봤는데, 이제 임대차 계약은 그럼 체결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입주를 했는데, 그 이후에도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예컨대 뭐 보일러가 고장났다 이랬을 때 임대인이 그냥 알아서 고쳐서 써라 이렇게 했을 때 임차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?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네. 그런 게좀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, 보일러나 그런 난방시설 같은 것들. 그러니까 원래 건물,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설치되어 있던 기본적인 설비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경우는 누가 이거를 수리하고 유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.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임대인의 수선 의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. 물건을 온전한 상태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할수 있는,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럼 보일러 없이 겨울철에 나기 힘드니까 당연히 안 돼, 절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보일러를 그런 기본 설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그런 의무, 이거는 임대인에게 원칙적으로 있는 것이다. 예, 그렇게 보시면 되고, 그거 외에 그런 기본 설비 말고 정말 사소한 거 있잖아요.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냈거나 문지방을 아니면 뭐 문고리가 살짝 부러졌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사소한 의무는 그런 기본 설비에 대한 그런 관리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임차인이 직접 소소한 비용으로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. 이렇게 주변 시세가 점점 오르긴 하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좀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랬을 때뭐 저희가 올려줘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? 임차인으로서. 왠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이거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. 눈빛을 보내겠습니다. 답을 안 해가지고 그냥 물어봤습니다. 콕 찌르신 것 같던데, 이렇게 콕콕. 아, 나 이렇게는 방송 못 합니다. 아니,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, 그러니까 물가라든지 조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격하게 변동되면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뭐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돼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임대인이 결국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느냐, 그 문제에 대해서 법에 그렇게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증액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그게 인정되려면 정말 현격하게 계약 당시와는 다르게 현격하게 달라졌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고, 그거는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임대인이 입증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이 정도면 뭐 완벽하네요. 네, 완벽한 답변이라고. 항상 더할 수가 근데 없어. 계속 퇴근하고 싶어요. 바카스탄님? 퇴근하시기 전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요즘에 되게 이슈 많이 되죠. 그러니까 층간소음 문제도 많잖아요. 근데 이제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이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럴 때 이제 그 층간소음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? 아, 쉽지 않죠. 아, 이거 진짜. 네, 그거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해서 계약 해지가 되려면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때부터 층간소음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,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소음이 좀 많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음이 너무 심하면 임대인이랑 합의를 해서 합의 해지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것 같고, 그렇지 않고 이게 도저히 내가 살수 없는 수준으로 심하다라고 하면 사실 소로서 해지를 하려고 하면 그 소음도 같은 거를 내가 또다 입증해야 되거든요. 그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미리 계약서에 넣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이랑 얘기를 잘해서 뭐 돈을 좀 주고라도 나온다든지 뭐 하는 식으로 합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것 같고. 저 요새 조금 걱정하고 있거든요, 요새. 층간소음. 나도. 네, 원래는 저희 윗집에 아이들, 초등학교 아이분들이 사셔가지고 되게 쿵쿵거리고 많이 뛰어다녀서 좀 약간 불만이 그좀 있었는데. 있었어요. 근데 요새는 오히려 역으로 또또가 막 밤새 우니까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또또 입을 막을 수도 없잖아요. 그런 끔찍한 말씀. 너무 끔찍한가요? 네, 맞아요. 의도치 않은 복수가 되고 있어서 저는 뭐 복수하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. 네. 또또가 지금 기특한 짓을. 또또가 이사 가시라고.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었어요. 임차인한테 알려주지도 않고.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그것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?
이건 이제 대법원 판결문의 문구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. 집주인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특별히 손해볼 게 없다. 오히려 이익일 수도 있다. 새로운 그 임대인이 더 관리를 잘해줄 수도 있고 네. 예, 더 배려를 많이 해줄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그 새로운 임대인이 그 종전에 하던 그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게 별 지장이 없다. 네. 그 승계 자체를 원칙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. 네. 인정을 하면서도 임차인한테 또 하나의 옵션을 줘요.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공평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임대인이 바뀌는 타이밍에 네. 아 나는 종전 임대인이 권성욱 변호사님에서 좋았는데 이제 갑자기 갑자기 뭐 다른 분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는 임대차 그만 해지하겠습니다. 해지할 수 있는 걸로 네,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. 합당한 네.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뭐